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정의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서의 말씀 좀 짧았죠? 이제 지나가고 내일까지 묵상집에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특별히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편 1편으로 앞당겨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묵상할 거 오늘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모르셨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스마트하게 시편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주일 설교처럼 독일어 영어로 번역 될 거예요. 저는 쉽게 얘기하고 번역하는 분들은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보고요. 우리 자녀들도 또 독일어가 친숙한 분들도 번역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보물창고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는 게 시편이고, 시편은 수천 년 동안의 영성의 그 대서사시입니다. 시편 깊이 빠져들지 않고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은 예능의 산실이에요. 시와 그리고 상상력과 영감과 창조성과, 물론 시편을 설교하기는 참 힘들어요. 저도 몇 번을 망설였지만 시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과 시편을 같이 낭송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입에다가 붙이고 그것을 찬송으로 가슴에 새겨놓으면 일생 동안 아이들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은 내 겉옷을 가져다다오. 약간 오페라 아리아 제목 같은 두 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답니다. 우리 함께 그 친구를 불러볼게요. 친구야 나와라. 목소리가 작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요. 친구야 나와라.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이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이라 행복합니다. 행복아, 너는 볼 때마다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맞아. 아직 더 남아있잖아. 네. 난 그래도 행복해. 나는 그치. 그래, 생각났어. 행복아, 근데 너 독일어도 아베 최대까지밖에 모른다던데 여기 독일에서 사는 거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뭐? 바로 누구랑 같이 있느냐 하는 거지. 너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언제 행복한데? 나는 엄마 아빠랑 밥을 먹을 때 아주 아주 행복해.
엄마 아빠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많이 많이 만들어주신다고. 야, 너 행복한 이야기 할 때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가 또 행복해? 그리고 또 엄마 아빠랑 같이야 생일 파티도 아주 아주 행복했어. 엄마 아빠가 무려 한 달 전부터 그 생일 파티를 준비하셨더라고. 케이크를 생크림으로 할지 초코로 할지 선물을 예쁜 옷을 할지 아니면 재미있는 책을 할지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아주 아주 세세하게 준비하셨어. 그렇게 준비된 생일 파티는 정말 정말 행복했어. 이야, 나에게도 딸이 있어서 생일을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는데. 딸이 있었어? 아 그래? 그렇구나. 제이야, 그럼 너는 언제 행복해? 나는 가족과 함께 할 때도 행복하지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언제나 함께 하는 그분 누구?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나는 깜깜한 게 너무나도 무서워. 그래서 밤에 잠잘 때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물러가게 해줬다고. 우와, 또 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큰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이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런데 너 행복하, 너 그거 아니? 그거 뭐?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매우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계획적이라고. 와, 제이야, 너도 그 하나님이랑 같이 함께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아주 표정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 우리 여기에 있는 한마음교회 친구들 너 바로 그 행복 이야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의 행복 주머니도 아주 가득할 거야.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 맞아 맞아. 우리 한번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 그래, 우리 그 이야기 들으러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자. 출발! 네, 되게 이야기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엉뚱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는 너 딸이 있었어?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던데. 오늘 말씀은 내 겉옷을 가져다다오. 바울사도의 오늘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조건 1입니다. 그 조건이 뭔가 그것은 제가 안 적었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아주 작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시편 1편 말씀이 시편의 대주제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시편이 얘기하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행복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작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소한 것에 나도 모르게 흥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행복 같은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것은 일생 동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도 행복이 있을까? 모범답안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과 함께한 게 행복이에요. 아, 그런 거 말고. 네? 그래서 라면을 먹어도 나는 무슨 정신으로 먹었는지 몰라. 그게 왜 행복해요,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는 간이 잘 맞아야죠, 그죠? 계란탁, 파송송, 그리고 면이 너무 퍼져도 안 되고 너무 꼬들겨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익어서 먹으면서 풀어지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젓가락까지 물린 맛이 안 생기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냉수 먹기가 좀 아까운, 그래야지 어떻게든 한 끼 치우고 그냥 냉수 한 그릇 퍽퍽퍽퍽, 그럼 라면은 아니죠. 그럼 속 안 좋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야 그냥 어떻게든가 밥 먹고 어떻게든가 자고 그래도 행복하냐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니 행복해요 라고 무범답안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죠? 네. 자녀 위해서 회사 위해서 늘 애쓰게 쫓겨만 다니고 그리고 얼굴은 늘 피곤이 절어있고 간치수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도 돈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사니까 행복하지 뭐. 그러기를 바래요? 아니죠. 복음과 함께한 사람이 말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사도가 말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 앞선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행복은 있을까? 저도 이제 후반전이 점점 가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전성기 때는 행복하죠. 건강할 때 행복하죠. 네, 운동을 잘해서 발을 들면 뺨을 때리고 공을 잡으면 덩크를 꽂고 그럴 때는 행복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네, 그래도 행복이 있을까? 게다가 거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있다면 마지막에 그는 과연 행복할까? 행복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울 사도는 그런 행복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마 바울이 행복 거부증?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뭐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 저하고 친한 드렉셀 목사님이 봤죠. 근데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하고 그런 분이죠. 근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디모데서에 대해서 주석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말년에 바울은 외롭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이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죠? 복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외롭고 우울하고 버림받은 나날을 보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하고 그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본다면 물론 바울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는 그 앞선 말씀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그는 지켰어요. 거룩하고 멋진 인생이에요. 신약성경 3분의 1을 그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2천 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몇천 년이 될지 또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죠? 예. 교황의 이름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바오로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 이름도 바오로예요. 예. 폴. 그리고 예수 믿는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 주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거예요. 그보다 위대한 인생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행복은 어떠냐고요. 그 자신의 행복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또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듯이 그는 감옥에서 외롭고 우울하고 사람들로부터 등떨리고 버림받은 말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기억하면 뭐해? 그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3남매, 5남매 정말 애쓰고 눈물로 그러면서 훌륭하게 잘 키워냈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년에 아무도 자식도 찾아가 보지 못한 채 요양원 병상에서 우울하고 쓸쓸하게 박대받으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돌아가셨어.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도 남들이 장례식장에서는 자식 잘 키웠고 그만하면 됐지. 잘 가. 당신 행복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누가 보아도 자녀들을 잘 성공시킨 감추어진 미모가 가득하던 아름다운 어머니인데 그녀 자신의 행복은 그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행복은? 예. 밖에서 보아서 행복한 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에이, 그만하면 직장 운도 그만하면 됐고 자식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아, 당신 행복한 거야. 아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 결과로 보아서
당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이사도 다닐 만큼 다녔고 여행도 할 만큼 했잖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어머니의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 자신 안에서 순간순간 즐겁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행복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민이에게도 걔가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아픈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런 작은 미소가 지어지는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기대감을 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는 교회와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무슨 위험을 가지고 나는 외롭고 그렇지만 괜찮아. 내 생애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 난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모범답안 같은 헌법 전문 같은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얘기를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마음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가 많이 외로웠구나 하는 마음 느낄 수 있고요. 그가 많이 추웠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쓰라린 마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말이죠. 이를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반 할 때 나눔할 때 이 미끈한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건 설교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끈한 얘기. 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말고 자기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의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불행했겠군요. 감옥에 있고 몸도 안 좋고 외롭고 춥고 쓰라리니까 불행했겠군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데 따라 달렸겠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행복한 인생의, 소소한 행복한 인생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제 질문은 사람이냐, 재물이냐, 사람이냐, 환경이냐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이냐, 물건이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에게는 물건이라는 말은 좀 그래요. 그죠? 재물이나 환경, 그런 거겠죠. 사람이냐, 물건이냐. 바울사도는 어느 쪽에다 기준을 뒀을까요? 환경에다 기준을 뒀다면 그는 지금 불행하죠. 감옥에 있죠. 그다음에 건강상태 안 좋죠. 또 춥죠. 외롭죠.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불행해야 맞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사람에 있다면, 사람에 있다면 그는 어떨까요? 오늘 이 바울사도는 4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서 8절에 아주 비장한 이야기로 서신서를 마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얘기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얘기가 바울사도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여요. 예? 결론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편지를 읽는 디모데가 바울사도가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뭔가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좀 졸려. 그죠? 뭐 그렇겠죠 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디모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라고 썼길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거 뭐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속히 빨리 오라고?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예.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가려면요.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즉시 오라고 말합니다. 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냥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하고는 사이가 한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오래요. 근데 마가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 행복의 조건으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환경이나 물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뒤에도 보면 16장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 있어요.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떠났다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세상이 좋아 바울을 떠난 이 대마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동역자 그레스게, 그 그레스게를 바울은 갈라디아로 보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동역자를 다른 곳에 가라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디도를 달마디아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뭐를 가졌느냐고요? 신실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까? 누구라도 보낼 수 있고 누구라도 편지를 보는 순간 그 편지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전해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힘겹게 전해지는데 그거를 읽는 순간 즉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냥 남이니까 아 당신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소소한 행복이. 사람이 있다는 것, 그에게는 달려올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있냐고요? 지금 나한테 달려와, 그럼 달려올 사람이 있냐고요? 네? 게다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혼자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걸 보다가 와, 쩐다, 어? 바울 선생님 사람 욕심 많네. 감옥에 있으면서 의사 누가와 같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의사와 같이 있겠어요? 그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네. 야, 의사와 같이 있으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야, 좀 부러운데? 예. 바울은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 쓸 때 약간 이게 개그 코드 들어있는 걸 디모데가 알까? 나 지금 혼자 있는데 의사하고만 있어. 그 디모데가 오 약간 뺏긴 마음, 예, 흐뭇해하면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디모데는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할 거예요. 그래요, 속히 갈게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안심이 되네요. 선생님 곁에 의사 누가가 있다니,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심이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빙그레 웃음짓게 만드는 것은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얻으십시오. 예. 지금 즉시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얻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요. 지금 제 얘기 잘 안 듣고 있지? 자,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엄마와 핸드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뭐를 고를 거예요? 엄마, 한 사람 손 들어. 오, 진짜로? 그럼 핸드폰 뺏을 거야? 핸드폰이 아예 없어요?
심각한데? 주제를 잘못 잡았나? 자, 핸드폰, 용기 있게 핸드폰을, 엄마를 버리고 핸드폰을 선택할 사람 손 들으세요. 없어요? 야, 훌륭한 거야, 손을 못 들은 거야? 속으로는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네. 둘 다 고르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만 골라. 네. 핸드폰을 그럼 버리는 거야, 오늘? 다? 엄마를 고르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응? 네. 자, 그러기로 했으면 엄마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오케이, 어이구, 예쁜 것들. 응? 근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만 있으면 돼, 그래놓고 드로아에 들러서 내 겉옷을 갖다 달래요. 야, 사람을 선택하면요, 그 사람이 물건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엄마를 선택하면 엄마가 핸드폰도 들고 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샤데.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오늘 염장지르네. 예. 그런 사람 있어요? 한국에서 올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죠? 그러면 송도 들러서 그 아파트에서 내 겨울 겉옷 좀 갖다 주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에이, 인천에서 송도가 뭐 어딘데 바로 그 앞이잖아. 그죠? 근데 부탁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못할걸요. 그럼 그분이 갑자기 표정 달라질걸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에? 송도가 어딘데 그 바쁜 날 인천 가고 공항 가야 되는데 송도에 들러서 내가 아파트에 가서 옷을 갖다 달라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예. 제가 부탁을 해도 주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오거든요. 거기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도 타야 되고 복잡해요. 근데 드로아, 물론 인천공항 같아요. 제물포항 같아요. 드로아에서 배를 탈 거예요. 그래도 드로아에 있는 누구네 집에 가서 자기 옷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친한 관계잖아요.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인생의 조건 두 번째, 제 답은 디테일에 있다입니다. 디테일에 있다. 자녀가 집을 떠나면요, 뭐 1년간 교환학생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가 멀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 살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부모는 매우 섭섭해하고 쓸쓸해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엄마들이 울고, 어떤 사람은요 아빠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빠가 아빠가 딸 결혼하면요 아빠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근데 막 쓸쓸하고 슬프고 그럴 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챙길 것도 많고, 또 자식이 이제 막 좋은 것만 기억하고 막 슬픈 마음 좀 갖고 그러려는데 빼뜨린 게 너무나 많은 거야. 한심해. 그 빼뜨린 거를 또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해외에 보내려는데 여권 연장이 안 돼 있어. 여권 연장 안 돼 있어? 너 그거 몰랐니? 가는 마당인데 막 화낼 수도 없고, 야, 너 이러고 지금 준비한 거야? 여권 연장도 해야지. 또 비자 신청도 또 시간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섭섭하려가도 한심하고 그리울 것 같다가도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요 늘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슬퍼하고 섭섭해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 그러면서 할 일을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늙지 않는 거예요. 늘 웃음기가 입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하다. 성경에 나오나요? 제가 한 얘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하다. 그런데 4살 때부터 지가 알아서요. 6살 되니까 공부 알아서 하고요. 10살 되니까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엄마는 그때부터 늙는 거야, 이제.
아이 10살 때부터 늙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가만히 놔뒀는데 공부지가 혼자 해서 서울 의대를 갔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해요. 여러분 왕따 당하거든요. 부모들 사이에서 혼자 공부해서 서울 의대 갔다 왕따예요. 자랑도 못해요. 자랑하면은 안 만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를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요. 네? 아휴 그래 부모가 그렇게 똑똑한데 참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위로를 받는 거야. 막 위로를 받아. 근데 막 우리 큰애는 서울대 갔는데 사실은 둘째 애가 머리는 더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막 충격받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네. 아이가 아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 어떡할 뻔 알았니?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 어떡할 뻔 알았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가 지난주에 브러쉬를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마사지, 샤워할 때 마사지하는 건데 등긁기에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서 하루 저녁이 그것 때문에 우리 내외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언제부턴가 등이 가렵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이제 한국 가는 길 일본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등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온천을 했어요. 온천 하니까 그 온천에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 바위에다가 막 등을 막 긁었어요. 등이 너무 가려. 나중에 보니까 막 등에 상처가. 여러분 등만 잘 긁어도 행복합니다. 바울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구름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디테일이 쩔어요 아주. 제 아내만 디테일한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아쉽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는 얘기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 가져오고 네, 책은 가죽종이에 쓴 거 골라오느라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도 그 친구 진짜 조심해야 돼 너 알지? 각별히 조심하고 디모데가 읽으면서 아이고 속히 오라 할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주문이 많아 주여 네. 여러분 이태리 커피는 왜 맛있을까요? 디테일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시키더라도 다 다른 거예요. 뭐 크림을 얼만큼 넣고 또 얼만큼 하고 예, 주문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싸지 않은 1유로 2유로 하는 커피 3유로도 하나요? 커피 한 잔이지만 디테일한 주문을 이태리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의 마지막 여정은 쓸쓸하고 버림받고 불행했을까? 아니죠. 그들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기억으로 인하여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들과의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행복했고요. 그리고 엄청 디테일했기 때문에 쓸쓸할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복되고 은혜롭고 충만한 시간이 될까? 개근 선물은 뭘로 할까? 도넛은 축복성은? 디테일을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는 불행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소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행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 좀 있다고요? 그거 보이지 않는 돈,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 물론 좀 도움돼요. 그러나 단기 선교 길게 준비하고 또 보람있게 사역하고 그런데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하이라이트는 엉뚱한데 생겨요. 마지막에 자, 끝났으니까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근데 누가 엉뚱한 아재 개그 한마디 하니까 폭소하고 찍은 사진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법이에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누군가 끝까지 손을 들어주는 애정어린 얼굴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사역에는 그런 모습들이 맞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인생에는요 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그런 진정성 어린 신실한 사람들이 유머러스하고 조크가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늘 디테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가오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세부사항들을 생각합니다. 배경음악은 어떤 것으로 흐르게 할까? 대표적인 이미지는 목회자들에게 간식은?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특별하게? 물론 장경진 집사님이 해야 되겠죠. 교재 바인더는 어떤 색깔로 어떤 종류로? 호텔방에 넣어드릴 물과 간식은? 코로나 검사는? 마스크는? 턱스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양쪽 분 하신 거 좋아요, 그죠? 그거 살짝 내리면 그거 다 밥 먹다가 또 살짝 올리면 되잖아요. 코 나온 거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넣어드릴 저장장치는? 식사 서빙은? 또 가실 때 선물은? 강의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디테일한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유타주의 몰몬교처럼 검은 옷 입고 재미 하나도 없게 생긴 사람들, 예? 늘 원칙에 박힌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얘기만 나오면 뭔가 싸울 것처럼 덤비는 이상한 원칙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밝고 따뜻하고 관심이 디테일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우선을 두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한 인생의 조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곁에 계신 주님. 행복한 삶의 조건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는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난파가 당했던 사도행전 27장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는 분은 친구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앞에 서서 얘기하죠. 친구는 옆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외롭게 던져졌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 동안 많은 사람에게 쌓여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싸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오해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그 말을 옳게 이해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근데 아니야, 목사님 그럴 뿐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닐까? 에이, 표정이 그렇던데. 원래 그래요, 표정이. 그래도 마음은 안 그래, 따뜻해.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오늘 설교를 죽 썼는데 아니야. 10년 만에 한 번 죽순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한두 명 있지, 한두 명 있지.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곁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냐하면 그가 성격이 좋아서 그가 모든 걸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곁에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투를 갖다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빨리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한 우리는 병상에 있을 때에도 디테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자상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제안해보고 강 선생은 그만 좀 먹지 그래서 다 웃었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끔 애칭으로 강 선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분명히 이제 소천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소한 디테일한 즐거움이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와 손자들이 와서 같이 앨범들을 보고요. 아, 이때는 어땠지, 이때는 어땠지. 그 순간에 내가 임종 앞에 있다는 순간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두려움 대신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실 겁니다. 누가 내 겉옷 좀 갖다 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한 거 예수님 닮아서 그거 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그들의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한 사랑과 보살핌과 섬김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은 멋지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